아우, 이거 뭐야? 삽이 떠지지가 않아. 이거 뭐야? 바람에, 바람에 맞게 바람에. 바람아, 불아! 물 떨어지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아, 진짜게 아니야? 아! 오, 아, 아, 그럴 건 포크레인 불렀지. 아이씨, 다리 밑으로 따라와. 아, 나 진짜. 우와, 산불도 이렇게 난 이렇게. 나 울고 싶어 지금. 요거는 예. 고기! 고기! 누나 고기! 단백질 공급원이죠? 그래서 재건조를 위해 준비했다! 바로 자! 어떻게 해먹기?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야지!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라고! 모래밭이라서 도착기가 제일 어렵네. 어! 와우! 오! 제대로다. 갑시다. 아래 불을 피우고 돌이 달아오르면 그 위에 이제 닭을 싼 닭을 올리고 물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좀 내놓고 거기에 물을 뿌려주면 돌이 달궈지면서 그 스팀 열로 계속 익혀지는 거지. 맛있는 저녁 한 끼를 위해. 닭을 야외에서 이렇게 익히려면은 지금 불을 오래 떼야 되거든요. 나무를 중점적으로 좀 모아야 돼요. 아, 이걸 통째로 끌고 갈까 그냥? 아, 됐다. 야, 땡감이 이 정도는 있어야 고기 해먹지. 흐뭇하다, 흐뭇해. 이미 뭘 해먹은 것 같다. 그대 앞에만 서면 나... 저는 정통 부시 스타일로 그냥 통구이를 할 거예요. 나무에다가 닭을 꽂아가지고 그냥 연기로 익힐 거예요. 건전지가 엄마 불만 피우려고 하면 아주 막아. 파이어 피스톤이라고 공기 압축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. 공기가 이게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. 공기 압력으로 온도를 올려서 붙입니다. 왔다! 와! 나 성공! 맛있게 돼야 되는데. 어제 그 돌 익은 거 같거든요? 돌을 여기 좀 넣어볼게요. 이게 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수분이 나오거든요, 나무에서도. 모래로 덮어줍니다. 수분이 어플 열심히 떼야겠는데?
비룡, 그건 요리가 아니야. 무에서 유를 창조하란 말이야. 장보러 나가고 말이야, 맞게. 광나게 닭은 잘 익어가는데, 우와, 맛있겠다. 한편 말씀은 기다림에 지쳐간다. 하, 나도 지친다. 자꾸만 광나게 꼬 보게 되고 점점 내 불은 희미해져도. 광나가 내 거 아닐 거면 네 거 같이 먹자. 두 시간의 기다림 끝에 이제 개봉박두. 이야, 살아있네. 너 갈게. 이거 줄까? 우와! 좋아 좋아. 이것도! 좋아 좋아. 백숙인데? 아, 대박이다. 야, 생일! 누가 주는 거 봐. 오! 아, 뜨거워. 오, 제대로. 아, 뜨거워. 백숙이야, 백숙. 와! 와! 육즙밥. 또 눈물 나는 맛이다 진짜. 오빠 울지 마요. 너무 맛있어서. 울지 않는 사람인데 눈물이 야. 나네. 여기 너무 예쁘다. 너. 자기 너무 작아진 것 같아. 오. 나 되게 거지 같아? 아우, 시집 빨리 가기 잘했다. 큰일 났네. 닭으로 배태운 하루 행복했다. 그러나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. 왜냐, 다음 주면 다시 무시무시한 군원이 시작될 거니까.